오늘은요, 꿀 수분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벌들이 가져온 꿀을 바로 뜨면 수분이 많다네요. 그래서 이 수분을 뺏기 위해서 저온 농축 과정을 거친대요. 수분으로 열을 가하면 그 벌꿀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저온 농축으로 해가지고 미열로 가열해서 계속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양봉업자들의 주된 대화는 바로 날씨. 어디 여기 공주요? 어디 날씨? 정환. 정환 날씨요? 응. 한번 보셔봐요. 원래 어떻게 날라겠지? 편차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네요. 한창 벌이 꿀을 모아야 할 시기에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양봉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나갔던 벌들이 없어지고 유봉만 잘 뜯기는 거야 지금.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아카시아 꽃이 떨어진대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채취된 꿀이 상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떨어지기 전까지 벌들이 조금만 힘내주기를 종호 씨는 바라고 또 바래요. 아카시아 끝나면 저기 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길어지면 뭐 이것저것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내리두면 밤꿀이 좀 뭐랄까 맛이라 그래야 되나 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이 좀 그래요. 아, 유난히 하늘이 맑은 날이네요. 오늘이요, 연꽃이네 온 가족이 모인대요. 사랑은 언제 지금 오고 있어? 어디요? 아니, 집인데 언제쯤 오나 해서. 여기 다 왔는데. 알았어, 얼른 와. 남편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큰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상추 뜯어왔어? 큰 언니지. 엄마 또 동생이 뭐 사왔네. 엄마 어제 왔어야 됐는데. 이거 보고. 언니가 언니가 사왔어요. 이거 그냥 심은 건데. 그걸 뭘 갖고 와. 갖고 와야지. 상추 뜯어오고 이거 파김치 조금 하고 이거 엄마 머리 이거 배울까 봐. 갖고 와야지. 여기 조금 갖고 왔어. 뭘 갖고 와. 옛날에 반찬 잘하니까 언니가 걱정가 와요. 식당을 운영하는 큰누나는 음식 솜씨가 일품이래요. 송화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만들어요. 다. 마크 안 씻는다. 아유, 소금치 갖고 왔어. 맛있어요, 아주. 다. 언니, 이거 뭐야? 아, 오이. 피클. 오이 피클. 오이 피클. 먹어봐. 새콤달콤해. 어머나, 이건 연꽃 씨가 실패했던 바로 그 오이 피클이네. 새콤새콤 맛있어요. 반찬 맛보느라고 정신이 없다. 한국 음식잖아요. 어떻게 만든지 그 다 그렇죠. 언니 동생처럼 그런 거 사니까 그 마음이 좀 편해요. 이거. 떠나봐.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찌어야지. 그렇게 한꺼번에 다 찌면 이게 튀잖아, 툭툭. 아. 이렇게 하나씩 줄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마늘 빻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만 뜯어. 마늘 빻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 그렇게. 어머나, 이번에 도라지 무침을 만드나 봐요. 뜯다. 이거 꿀이지? 이거 꿀이야? 네. 꿀 정도 조금. 이거 한번 먹어봐. 달콤, 달콤, 쌉싸름한 도라지 무침. 어머, 그 맛이 여기까지 전해져요. 싱거워? 아니요, 괜찮아. 딱 맞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선생님, 똑같아, 쏘는데. 그래만 들은 맛은 똑같아, 맛 안 나왔네요. 맞아요. 아이고, 연꽃이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제대로 기분 전환하시네. 큰딸, 막내딸이 파마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영구씨, 영구씨도 파마하는 거 배우세요. 이것도 배우려고? 아니요, 연습하려고요. 이런 거 성질나서 못하지? 네, 못해요. 내 성질이 어떻게 이걸 배웠나 몰라? 네 성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주 뜨거워. 하시냐, 우리 아우. 나 이거 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혹시나 기술 있어가지고 완전히 혹시나 하고 챙겨왔는데 말하시지 청동원 하시는 거. 아 근데 예쁘게 좀 해드려. 알겠어. 아유. 엄마 기분 좋아? 암만 좋지. 밥 먹자. 기다려. 어, 잠깐만. 비밀 얼른 감춰야지. 얼른 감춰야지. 네, 잘 하셨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 둘째 시누이. 야, 이나 이제 와 그래. 우유 한번 먹었다고 같이 오지 그래. 어서 와. 어서 와라. 내려 빨리. 왜? 괜찮아? 이빨 했어? 아이고. 오늘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알았어. 바꾸는 뻔했어. 알았다 그러더니 얼른 들어왔어. 아니 이거 양념 바꿨는데. 양념을 야 양념을 얼른 퍼라. 이것도 누구 닮았다 얘기해도 봤다. 도토리묵 누가 갖고 왔어? 내가 사왔어. 해왔어. 사왔지 내가. 어떻게 해와? 도토리 따서? 내가 그런 솜씨가 있나? 아유, 사왔으면 어때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으면 어떤 맛도 맛 없을 리가 없죠. 자, 얼른 밥 먹읍시다. 피클 맛있네. 만들어도 좀 보내. 레시피 알려줘. 만들어서 보내? 만들어서 보내.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보내, 우리. 금방 못 만들어. 그럼 기다려. 알았어, 우유 열어야 돼. 우유 열어야 돼? 어제 심었어. 어제 심었나? 어, 이거 대박. 어, 이거 맛있네. 그건 그저께 심어갖고 어제 딴 거야? 저번에 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왔더라고. 벌써 해갖고 이렇게. 안 했어. 아니, 눈에 쏘이니까 막 이렇게 붙더라고. 어, 그렇지. 네, 여기 쏘만 눈이. 근데 이게 머리에 닿았어? 내가 보니까 두드러기만 안 나면 괜찮아. 닿았어. 약이야. 근데 두드러기 나면 병원을 가야 되거든.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식사 시간이에요. 밥 먹는 거 아니야.